국어에는 뭐 배웠어요? 내 가족이 누군지 물어보는 거에 속하지. 누군지 묻고 답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족이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배우고, 누군지 묻고 답하는 것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배웠죠. 오케이. 그는 누구니? 후즈, 히. 후즈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후, 이즈, 히의 주인말이에요.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네? 비동사. 다른 것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건 이즈 말고, R도 있고, M. M is R을 비동사라고 하고, 비동사는 같이 쓰는 애들에 따라서 M이 되기도 하고, 이즈가 되기도 하고, R가 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근데 다 뜻은 똑같다. 무슨 뜻이나 무슨 뜻? 이다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다야 있다야 이다죠. 근데 뭐 하는 말이라서 오케이 is he 했으니까 물음표 붙이는 거죠. is he가 아니고 뭐였다면 he is였다면 마침표 찍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다인데 묻는 말에서 사용됐으니까 이다가 묻는 말의 느낌대로 이니 그는 누구이니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면 he는 남자 몇 명? 한 명이죠. 남자 한 명을 he라고 암만 길어봤자 쓸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거, 그러니까 뭐 my brother James 이런 거 대신에 he라고 할수 있어. 나의 남자 형제 James 대신에 그냥 he라고 이거 뭐뭐 my brother James 이름 엄청 길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암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암만 길어봤자라고 할 거야 앞으로. 자, 그러니까 누군지 물었는데 he를 썼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남자라야 돼, 여자라야 돼? 안돼요. 그 중에서 아빠죠. 그래서 나의 아빠야. Is my father. father 어떻게 써요? F A T H E 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히즈는 뭐 해주는 말이겠어요? He is my father. Is he? 하니까 대답이 he is 하고 있고요. My father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빠란 뜻이죠. 그러면 나의 아빠는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내 누군지 아빠, 물어보는. 내 아빠는 누구? 내 아빠, 누구? 우리 아빠, 누구? 나의 아빠, 서로 잘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궁금하면 뭐가 된 거야, 지금? 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he is는 묻는 말, is he? 그런 거죠. Who is my father? Who is he? He's my father. Is he? He is. Hey, he's my father. He's my father.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한가 봐요. Who's She. she? Who's는 뭐 해주는 말이라고? Who is? Who is she? Is she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Is she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She she is 고요. 여자니까 나의 엄마야 이러죠. She is. is my mother. mother 그러니까 그럼 she is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어? She is. she is my mother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she 했더니 또 she is my mother는 무슨 뜻이야? 나의 엄마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 누구랑 짝을 이루죠? 누구? 나의 엄마.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어? Who? 누구? 나의 엄마. 그 다음에 she is는 묻는 말 뭐로 바뀌었다? Is she? Who? Is she? 했더니 she is my mother. Who에 대한 대답.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그녀는 나의 엄마다.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계속해서 또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요. Who is she? Who's she? 나의 여자 형제야. She's my sister. 어떻게 써요? S-I-S-T-E-R. 그렇죠. 그러니까 my sister는 아 일단 she는 뭐 해주린 말이고 she is고 my sister는 무슨 뜻이니까 나의 여자 형제란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바꿔요? 영어. 영어로. Who 됐고. My sister에 대한, my sister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who. 그 다음에 she is는 뭐로 바뀌어? Is she. Is she. Who is she? She is my sister.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화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남자 형제 뭐예요? Brother. Brother 어떻게 써요? Brother. B. R, O, T, H, E, R. 그렇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거 배울 거예요.